안녕하세요. 컴스레존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안 나와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가 바로 출장 가서 이제 증상을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준호는 잘 켜져 있어요. 아마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접촉 불량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전원을 끈 상태에서 메모리랑 그래픽카드를 세게 누르면서 살짝씩 흔들어 주는 거고, 만약에 혹시 내부에 먼지가 많다 그러면 먼지를 먼저 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파워 테스트기랑 파워도 연결해 보는 건데요. 지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파워 고장은 아니라는 말이 돼요. 결국은 메인보드 고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클린 작업을 해 보려고 해도 이미 증상은 그 이상 안 좋다고 나왔고요. 메인보드 고장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중고 메인보드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체가 가능해요. 제가 지금 밖에서 여기 글을 쓰고 있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어 가지고 조금 음질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메인보드에 이제 CPU랑 메모리랑 이렇게 다 옮겨서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장착하는 거는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쉽게 하니까요. 자, 이제 조립은 다 끝났고요. 이전하고 별 차이는 없죠. 구성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먼지가 조금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메인보드를 교체하고 나면 무조건 윈도우는 다시 설치해 주는 게 속도나 안정성 면에서 좋아요. 그래서 바이오스에 들어왔고요. 모든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팅 순서를 바꿔서 이제 윈도우 설치를 해야 되겠죠. 더 이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이왕이면 혹시라도 윈도우 7이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 백업용 디스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SSD만 삭제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혹시라도 SSD에 중요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백업한 후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설치되는 과정에 드라이버는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됐는데요.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인터넷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은 드라이버는 제가 가지고자 하는 외장 하드 여기에 다 있어서 설치를 하나씩 다 하고 있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인터넷이 안 됐던 거는 통신사 문제였어요. 모뎀 쪽. 모뎀 쪽 문제였고요. 이거는 이제 통신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모뎀까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모뎀까지도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으면 저희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교체를 해드렸고요. 이제 뭐 통신사하고 연락만 하면 인터넷은 연결되시겠죠.